기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엄마가 편리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게 얘가 혹시 감정 기복이 있는가. 좋을 때 너무 좋고 화날 때 너무 화내고 쉽게 삐치거나 토라지고 이런 감정 기복의 영역이라든지 변화가 있을 때 그거를 쉽게 적응하는 거 아닌가. 또 사실 이제 금천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식사와 수면이 규칙적인 거 아닌가.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지면 기질이 좀 순한 편이고 그게 좀 쉽지 않으면 기질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. 네.